저녁에도 콜피스 한잔 먹고 갈게요. 아, 시원해. 제가 얼음을 넣었더니 아주 그냥 시원한 게 그냥 정화가 되네. 여기다 따라 놓고. 이번에는 간다가요. 이번에 갔다가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여요.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양배추를 줬어요. 양배추를 활용해서 제가 주먹밥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양배추가 이게 안 비벼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지만은 상큼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레싱이 뿌려져 있는데 양배추 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번 이렇게 아, 안 보이네요. 빛 때문에. 매운맛이 정화되네요. 양배추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양배추 먹으면은 옛날 통닭 그 아버지가 사주셨던 옛날 통닭이 생각나. 맛있다. 이걸요, 여기 보시면 주먹밥하고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은 이렇게 맛있어요. 퓨전으로. 치킨에 같이 오는 것. 옛날 막 빨간색 케첩 소스하고 마요네즈만 한 것. 이거에다가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매우니까. 이거하고. 맛있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먹으니까 덜 매우네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되겠네요. 아니, 이 와중에 내가 양배추 씻고 있으니까 무슨 소염물 소리가 나냐? 아니, 왜 사람 먹는데 무슨 소염물이요? 갑자기 소 생각하니까 그 생각나네. 근데 혹시 막, 목탁 소리 내는 소라고 하냐? 막 이렇게 그막 소가 혀를 막 되새김질을 해. 아, 친구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옛날에 막 세상에 그런 일인가 거기 나왔어. 소가 목탁 소리를 내는 거야, 진짜. 아, 정말로. 그냥 소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 정말로 소가 막 니네 그거 아냐? 되게 웃기더라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소가 목탁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아는 사람 많구만. 귀엽게 생겼더라고. 아직 그 소가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인가 누군가 키우시는데 그 지방에 그냥 그 고장의 명물이다라고 하더라고. 놀러 갈 뻔했어, 진짜. 그런데 안 가는 듯이 골. 나는 현대 사람이라 그냥 도시가 좋은데 그냥. 아, 진짜 그소 보러 갈 뻔했다니까. 아직 있어? 절에 팔렸다고? 아, 그 소가 절에 팔렸어. 결국에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어? 아, 그래? 잘 나가네. 수가 수가 절에 스카우트 됐네. 아, 그래? 아, 좀 비싸게 팔렸겠지. 당연히. 와. 소인생도 그냥 한순간이요. 인생 그냥 한방이지. 목탁 소리 내고 TV 출연 한번 했을 뻔인데 그냥 한잔 먹고서 가. 한잔 먹고 가야겠다. 소가 팔렸구나. 진짜 몰랐네요. 귀엽네요. 아, 계약금도 받았어? 대박이다. 맛있다. 매콤한 정도예요, 오늘은.
불닭인데 매운맛 조절 안 했는데 매콤한 정도. 제가 먹다 남은 이게 또 날개. 야 근데 날개가 진짜 싫어하네요. 다음에는 제가 날개만 3인분 시켜가지고 불날개 스페셜 보여드릴게요. 그게 훨씬 낫겠어. 날개가 푸짐해서. 맛있다. 여기 또 이렇게. 오늘 대전의 예닭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전국 체인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렸는데 주위에 불닭발하고 불날개 전문점이 있다면은 드셔보세요. 네, 비슷할 거예요. 요거랑 크기도.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이 국물 닭발 시키시면은 이렇게 큰 대짜리 닭발이 안 와요. 국물 닭발 시키면요. 그리고 웬만하면 숯불로 하는 대로 시켜야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좀 먹음직스럽게. 이거 다 합해서 21,000원이거든요. 21,000원에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야식집에 한번 잘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분들이 숯불로 하는 국물 닭발이 아닌 날개랑 같이 하는 전문점을 좀 찾아보세요. 이거 깨물어서. 맛있다. 눈 떠보니 아침님이 그냥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하지만 그는 남자였다. 자, 계속 먹을게요. 날개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시 저는 닭발로 먹습니다.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나 먹고요. 소통 실하게 합시다. 자, 실하게 뜯고. 닭발 먹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뜯어 자꾸 뜯으면 되지 뭘 먹는 방법이 어딨냐. 아 그냥 세상 피곤하게 사네. 그냥 먹어 자꾸 뜯으면 되는겨. 뼈 뱉어내고. 인간이 못 먹는 게 어딨어. 다 먹지. 닭발 징그러우신 분들은요 뼈 없는 닭발 드세요. 네, 뼈 없는 닭발 뭐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알타피아가 이쪽 손이 미끄럽네. 맛있다. 여기다가 양배추가 계속 거슬리는데 다 먹어 치워야지. 아, 왜 계속해서 소 염물 소리가 난다고 지랄들이냐? 목탁 두드리는 소 생각나게. 걔 스카우트 했다는데 왜 지금 장난하냐? 불쌍해 죽겠네. 얼마나 사람들이 걔를 사진을 찍고 난리 났을까? 대북에 올리고. 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나 팬이었는데 목탁 두드리는 소. 소 염물 소리를 내. 계속해서 생각나게. 아니 나만의 그냥 스타로 간직하랬더니 그냥 절에서 스타 돼있겠네 지금. 황금옷 입고 있는 거 아니요? 천하장사 마냥? 자 이렇게 끝. 다 먹었고. 자 이것도 내려놓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사 갈 때도 반지 끼냐고? 당연히 반지 끼죠. 저 반지는 제가 진짜 시험 볼 때 막 이런 데 다 끼고 가는 절대 반지랑 비슷한 반지예요. 지금 먹느라고 뺐지만은 거의 뭐 절대 반지 급이로 제가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지예요. 네. 무슨 일 하세요? 하는데 저 사무직 회사원이에요. 네, 사무직 회사원. 네.
여자친구 있다고 오해 안 하냐고? 야, 니들이나 오해하지. 누가 음반 지키고 있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오해하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네. 요즘 여자들은 친구들아, 음반 지키고 있으면은, 음반지 주면은, 커플링을 음반지 하면 난리나. 그리고 나 같아도 못 죽겠다, 쪽팔려서. 야, 최소한 한 14K, 18K는 해야지. 백금이요? 백금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과거에 저 커플링 한 적도 있었는데, 백금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우님 어서오세요. 요즘 은값이 더 비싸지 않냐고? 그럼 모르겠네. 아, 불편해서 친구들아, 그냥 먹을게.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래도 음반지는 한 3, 4만원이면 사잖아. 여러분들 뭐 한때 막 이니셜 막 음반지 막 이런 거 막 유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르겠네. 가격을. 아, 오늘 약간 매콤한 편. 딴따 여자 후리게 생겼어? 생각이 나름이지. 매운 거 원래 잘 드시냐고? 그니까, 진짜 못 먹는데, 방송에서요, 정말 이게, 누적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 게이지가 쌓이다 보니까, 레벨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경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잘 먹게 된 거야. 네. 저 키는 178입니다. 네, 키는 178이에요. 담배는 안 핍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살면서 담배를 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몸무게는 60, 오늘은 66kg던데요. 네. 요즘에 65에서 65kg 사이? 아, 66에서 65kg? 65에서 66.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회사랑 방송 같이 하면요. 아, 너무 힘들어.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녹방 때문에 고생이 심해서 잠을 못 자서 정말 힘들었어요. 야. 안경 껴본 적 있냐고? 안경 나 모으는 게 취미인데? 야, 집에 안경 엄청 많아요. 이따 방송 끝나고 안경 좀 퍼레이드 좀 해줘야 되나? 안경 수집하는 게 저 취미예요. 우리 친구들 보고 자면 되지? 그거 하고. 제가 지원우 닮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내가 친구들아 피곤하니까 못 갚치겠다, 오늘. 아, 진짜 피곤한 게 진짜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 범꾸꾸루님 또 1플러스 이런 귀요미. 네, 고맙습니다. 야. 아까 먹방 전에는 내가 나름 깝쳤는데 방전됐어, 지금. 충전기 배터리를 치면 지금 10% 남았어요, 10%. 네, 라우님 때 멤버들 힘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VIP시면서 보세요. 아, 정말이야. 나 10% 남았어, 지금. 10%. 내가 오늘, 내가 진짜 옷 코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코디가 아니고, 뭐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입고 온 거야. 손이요? 괜찮은데요? 아, 이 와중에 우리 낙지님이 또 오늘 매니저 봐주시는 가운데, 하, 또 힘을 한번 또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낙지님 수고 많으신데요. 좀만 저한테 또 힘을 주세요. 네. 아, 하트 하나 제가 상큼하게 드릴게요.